실감이라 한번 들어보려고 왔었대. 어제 근데 오전에 저기 어제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그것만 보고 왔습니다. 자, 어쨌든 안녕들 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난번에 그 도시 공간 구조론, 예, 요기하신 차례인가요? 네. 예, 요기 정리하고. 도시 공간 구조로는요. 도시는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팽창을 할 때 어디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로는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한 거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버젤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 세 가지가 언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도시는 이제 시간이 경과할 때 이제 팽창을 할 때 얘는 동심원 모양을 띠고 도시가 팽창하고요. 이 선자가 이제 부채 선자인데, 그러니까 부채꼴 모양이라는 것은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팽창한다는 거고요. 얘는 다핵심이니까 도시의 팽창은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젤스에 대한 동심원 이론은요. 이거는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기초해서 도시공간 구조에 적용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동심원 이론에 의해 보게 되면요. 디귿에 이렇게 돼 있죠.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농촌 토지 이용 구조를 도시 토종 이용 구조에 적용시킨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주지의 분화 과정을 침입과 이제 계승의 과정으로 보고요.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동심원 상으로 공간 구조가 확대돼서 나간다고 봤다.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만약에 도시의 중심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중심 다음에는 점유지대가, 다음에는 저소득층, 다음에는 고소득층, 그 다음에는 이제 통근자 지대, 이런 식으로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팽창한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유지대라는 건요, 내측은 뭐가 있냐면 경공업지구라고 그래가지고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외측은 불량 주거지가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직장 근처에 불량 주거지를 조성해서 거주하고 있다가 소득이 이제 조금 높아지게 되면은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좋은 쪽으로 거주지가 이렇게 분화돼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조성이 되고 여기서 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 또 거주지가 분화가 돼서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조성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통근자 지대는요. 1930년대 미국의 중산층들은 대부분 주거를 도시 외곽에 뒀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 중심에 가까운 곳은 주거 환경이 조금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통근자 지대라고 그래가지고 부인이 여기서 아이들 주변에 학교 보내고 아이들 갖다 교육을 시키고 남편만 도시 중심으로 통근을 하는 이런 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도시 중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무슨 문제가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도시 문제가 줄어든다. 즉 범죄라든가 빈곤 또는 질병, 이런 등의 문제가 이제 점점점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험상에서는 요거 위치도 출제를 한 선례가 있어요. 점유지대의 위치 있죠. 중심 업무지구하고 저소득층 주거지구 사이에 위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보다는 도심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직장과의 거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초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동심원 이론은요, 이론으로는 완벽하진 않아요. 이거는 미국의 시카고시 하나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도시가 시카고시 같은 공간 구조로 이게 팽창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적인 한계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초라는 거예요. 최초. 그러니까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우리가 높게 평가해 주는 거는 얘가 있어서 얘를 수정 보완하고 등장한 게 선형 이론이고요. 이 두 개를 결합한 게 다핵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 이론도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요.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도시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팽창을 할 수 있는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처럼 동일한 크기와 방향으로 팽창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가 조성이 된다고 봤냐면 이렇게 교통축이 형성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도로가. 그러면 이 도로를 따라서 도시는 팽창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열리게 되면요. 이 도로가에 만약에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은 얘는 도심까지에 대한 접근성이 좋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서는 주택은 대부분 고급 주택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급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무슨 능력이 뛰어나야겠어요?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호이트는 도시가 팽창을 할 때는요. 교통의 발달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소득의 증가한 것도 역시 또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도시가 팽창할 때는 교통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이지 소득의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상에서는 그거를 여러분 시험상에서 두 번 인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고급 주택지구는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는요, 동심원상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도심 가깝게 있었는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만들어질 때쯤이면은 도심의 주거 환경이 정비가 돼서 도심 주변의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는 도시 외곽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장지구랑 더불어서.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지구하고 저층의 주거지구에 대한 주거분리 현상이 이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서는 고급 주택지구가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돼 있고. 여기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다에게 만들어진 이유 있죠. 예, 도시의 팽창이라는 것은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 보시면은 56페이지에 중간에 핵의 성립 요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출제한 거죠. 예. 네. 출제해서 이 사람을 명시했잖아요. 헤레스하고 울만이 주장한 이론이라고. 그래서 무슨 이론? 다핵심 이론이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특정 입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산업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든가 유통단지 뭐 이런 것들이 새롭게 조성이 되면 생산에서 수송하기 편리한 곳 있죠. 예, 거기를 중심으로 하나의 중심지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한 장소에 입지하려고 하는 유사 업종 간의 집중지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대학과 같은 이런 타운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했고요. 서로 다른 업종 간에는 서로 분리해서 입지하려고 하는 분산지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급 주택지구하고 공장지구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상에서도 확인을 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핵심 이론의 그림을 보게 되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보게 되면 여기가 5번이면 여기가 6번 정도 돼요. 그러니까 5번이 고급 주거지구면 6번이 경공업지구예요. 그러니까 고급 주택지구하고 경공업지구는 서로 원거리에 떨어져서 입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서로의 기능에 아무런 도움을 못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촌이 서울 같으면은 다 종로구에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가회동이라든가 거기 뭐 평창동이나 다 이렇게 부촌이 있었으면 구로공단은 그 당시에 서울 도심으로부터는 상당히 원거리에 입지를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산할 수도 있고요. 또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도 위치가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네도 그 단독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입지 이론하고 묶어가지고 지문 형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박스로 해서 물어본 거는 얘네 둘은 출제했어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도 박스 처리해가지고요. 무슨 이론에 대한 내용이냐 또는 작년에는 이 다핵심 이론을 갖다가 역시 박스 처리해서 물어봤다는 얘기죠.
근데 버젯의 동심원으로는요, 박스 처리를 하진 않았는데, 예, 그냥 오지선다 형식으로 해서 버젯의 동심원 이론을 가지고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단독적으로는 다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활용하는 거는 지문 형식으로밖에는 활용하기가 좀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론을 정리하시는데 이 정책론의 시험 목차가 몇 가지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어? 여기 정책론의 시험 목차 어? 이 네 개 있어요. 네 개.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이제 시험 목차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근래의 패턴이 뭐냐면 네 개 이상이 나와요. 네 개 이상. 그러니까 다섯 개에서 한 여섯 개까지도 언급이 돼요. 이 자체가. 그 근래의 패턴을 보면요. 주택정책은 거의 매년 출제를 해요. 주택정책은. 근데 근래 보게 되면 요 토지정책 있죠. 네. 예, 여기도 꾸준히 한 문제 이상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들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책이라는 게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개입하진 않고 법 조항에 근거해서 개입을 해요. 그러면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 또 인용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럼 거기 가면은 임대사업자 있죠. 임대사업자가 뭐를 받을 때요? 임대료 받을 때.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받을 때 현금,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그죠? 오는 걸로 받아요. 예? 네? 다 받아야 돼요. 저기 아니요, 저기 개정이 돼서 개정이 돼갖고 오늘 말일이죠. 예, 네,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해요. 다음 달. 예, 네,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는 신용카드 단말기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임차자들이 임대료 낼 때 현금보다 신용카드가 된다 그러면 뭐로 밀겠어요? 카드를 밀겠죠. 카드를 밀면 이제 찍히는 거죠. 딱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 지문에 다음 중에 틀린 것을 고르셔 이렇게 해놓고 1번 지문으로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받을 때는 현금 외에 신용카드와 선불 직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틀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선 임대료를 나는 카드로 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에 대한 논리가 개정이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도 해야 되죠. 자, 우리 교재 맨 앞에 나와 있는 부동산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문제 쪽에서는 답으로 유도할 만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 문제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당장 지금 현재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하겠다고 그랬더니 1기,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 자원을 활용해서 신도시를 공급했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문제의 특징이라는 것은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악화되기 쉽고요. 한번 악화된 문제는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라는 건요.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고 어제의 문제이자 오늘의 문제이자 내일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복합성이라고 해서 나중에 각자가 하나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네 가지 정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거는요, 토지 문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택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역시 이것도 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토지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토지가 부족해지면 뭐가 상승할 수 있겠어요? 땅값이 상승할 수 있겠죠. 땅값이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지가거 문제에서는요, 사회적 측면에서는 주택 문제가 악화될 수 있고요, 투기에 대한 조짐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지가 상승에 따른 문제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를 미리 사서 비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은행 제도를 통해서 토지를 미리 사서 비축하는 것은요, 토지 보상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잘 뭐 인식이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서울의 광화문 로타리 가면요, 여기 국제극장이라는 게 있었고요, 길 건너편에 동아일보 있고 뭐 이랬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종로로 들어가는 이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그래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로를 넓혔어요. 여기를. 그래서 차선을 양쪽으로 하나씩 넓혔나?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예요. 이때 아마 사업비가 만약에 한 20억 들어갔잖아요, 도로 이거 넓힐 때. 그중에 이 도로 넓히는 공사비는 한 2억 들어갔고요, 나머지 18억이 토지 보상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는 뭐가 막대하게 지출이 되냐면 토지 보상비의 부담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죠? 여기도 지금 이쪽에 유성에서부터 이쪽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주요 도로는 이렇게 많이 정체가 많이 되더라고요. 금요일날 퇴근 시간에 맞물려 갖고. 그럼 상습 정체 구간이면은 대전시에는 도로를 하나 넓히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주변에 들어서 있는 건물 생각해 보세요. 도로를 차선 하나 넓히려고 그러면은 그 건물을 다 매입을 해서 철거해야 되는데 그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쉽게 조절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민들에 대한 삶의 질이 떨어지죠. 퇴근해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가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주택 문제라는 건요, 양적인 문제도 있고 질적인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양적인 문제라는 건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택 문제 해결했을 때 제일 먼저 양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둬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질적인 문제가 다시 이제 부딪혀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적인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소득은 늘어났어요, 그죠? 근데 소득이 늘어난 만큼 주택 서비스도 거기에 걸맞게 소비할 수 있냐면 절대 그렇지는 못하다는 얘기죠. 20년 전에 비해서 현재 대졸 신입사원들의 연봉은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현재 받는 연봉을 가지고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더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주택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 관련 지표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 로렌스 곡선하고 진위 개수라든가 10분위 분배율이라는 건요, 이게 부동산 문제 관련 지표가 아니라 소득 분배에 관한 지표예요. 소득 분배,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왜 로렌스 커브 그려서 설명했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소득 분배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 계층에 골고루, 그죠, 소득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게, 예,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자, 대신에 이제 정책 쪽에서는요, 옆에 59페이지 가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거 해당하는 거예요. 정책의 의미 기능, 여기에 해당이 돼서. 거기 보시면은 정부가 이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개입을 할 때 왜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그럼 거기 보면은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기능이 이런 얘기죠. 기능이라는 게 역할이에요, 역할, 그죠? 그러면 정부는 정치적인 어떤 역할과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능이라고 바꿔드리죠. 시장이 개입하는데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이 사회적인 목표라는 거는 형평성일 수도 있고 뭐 효율성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목표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소득 재분배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수준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 특히 이 소득 재분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뭐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공공임대주택은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수준 개선에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인용을 한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도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거는 뭐를 수정하기 위해서요? 네,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자, 시장 기구라는 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격 기구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 시장에서 주어진 균형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상태를 유지하냐면 균형 상태를 유지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은 가격이 하락하죠. 그래서 이제 조정을 내 유도를 하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면서 이제 다시 또 조정 과정을 거쳐서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시장이 실패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했을 때 그걸 조절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넘어갔을 때 시장 실패의하고 이제 원인 이렇게 나와 있을 때요. 거기에 참고 안에 있는 형평성에 관한 것 있죠. 예, 그거는 뭐 참고하셔도 돼요. 거기에 수평적하고 수직적 형평성이 있죠. 예, 이거 아마 세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죠? 과세할 때 우리가 수직적 형평성에 따라 우리가 이 세금 부과하게 되면 차등 과세하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번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세금 적게 내는 거. 그게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대 간의 형평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는 자원은 우리가 주인이 되기보다는 우리 후손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토지라는 자원을 활용할 때는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면서도 후손에 대한 배려도 깃들여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대 간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간에 대한 형평성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공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국가공공재라는 게 있고요. 지방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방을 가게 되면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인구의 이동이 발생해요. 주변 도시가 훨씬 살기 좋게끔 잘 갖춰져 있으면 주변 인구는 그걸로 흡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그래서 나름대로의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인구,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언젠가는 여러분 시험에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부분도 언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입지론에서 그 중심지하고 배후지 배우셨죠? 어? 중심지하고 배후지. 중심지라는 게 뭐예요? 중심지라는 게. 중심지라는 건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중심지라고 그래요. 배후지는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우리가 배후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주변에 이런 만약에 도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도시에 백화점이 없죠. 그 서비스는 어디서 제공받아요? 여기서 제공받는 거죠. 여기서. 여기는 KTX, SRT 다 다니죠. 그렇잖아요. 대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서비스가 여기 집약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거주하기는 여기가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편리할 수 있죠. 굳이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도로의 구축이라든가 교통체계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인구 이동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라는 것도 역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그 형평성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거 가지고 뭐 유도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시장 실패는 이제 조금 아까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것은 자원 배분을 기능을 담당한 시장 기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요. 시장 실패의 원인이죠. 거기를 별표로 하나 하시면 되는데 이 원인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통상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시했을 때요. 위에 있는 얘네 세 가지 있죠. 얘네 세 가지는 제목 정도 알면 돼요. 얘네가 시험에 들어올 때는 제목 수준만 들어와요. 다음 중에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도 준 것도 있어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불완전 경쟁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답으로 준 게 뭐냐면 소비의 경합성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공공재 배울 때 공공재 특성이 뭐였어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B자가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소비의 경합성이라는 건요 일반 사적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년 시장에 공급되는 소고기 있죠. 그죠? 소고기는 무한대로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1년마다 도축되는 양은 딱 정해져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 공급된 자원이 한정돼 있을 때 누군가가 이만큼을 소비하면요. 또 다른 누군가는 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요? 경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경쟁이 발생할 때 정부가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월 수입이 5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소고기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제하면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가격으로 조정해버리는 거예요. 소고기 한 근의 가격과 돼지고기 한 근의 가격 차이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가격 차이를 두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알아서 소비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원을 배분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틀리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제목적인 수준밖에는 인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으로 유도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써요. 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정보가. 그렇죠? 정보가 고르게 다 모든 사람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는 나름대로의 불공평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시장 중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중고 자동차 시장이 있죠. 네, 거기가 이게 특히 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레몬법이라는 것도 우리나라도 도입을 했죠. 차가 보면은 외향하고는 안의 성능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레몬법을 도입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레몬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아니면 교환을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몬법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그 조항에 가입을 하는 그 회사들 있죠. 걔네들은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입하지 않는 애들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입차가 뭐 한 20여 군데가 수입차가 들어와 있으면 한 9군데 정도만 가입을 했고 나머지는 가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강제적으로라도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교환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안 먹히는 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정보가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 그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거.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와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이 나타난다는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시험에 이제 공공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외부 효과가 있으면 경제학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가? 공공재가. 이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싫어해요. 오히려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개입을 극구 싫어하는데 이거는 양보해요. 왜냐하면 공공재의 성격상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공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의 논리에서는 이게 중요한데 부동산학에서는 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까지 두 번 나왔다 그러면 얘는 한 여덟 번 나온 거예요. 외부 효과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외부 효과가. 그러니까 공공재는 용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공공재라는 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의 비경합성과 뭐가 있는 재화예요. 비배제성이 있는 재화예요. 이 비경합성이라는 거는 공공재라는 게 시장에 공급이 되면요. 경쟁하지 않고 무슨 소비가 가능해요? 공동소비가 가능한 거예요. 공동소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순수 공공재가요. 국방하고 치안 서비스 얘기예요. 이게 순수 공공재라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된 애들이에요.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경쟁할 이유가 없죠. 하다못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또 경쟁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소비하는 과정에서는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부분에는 비배제성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 비배제성을 인해서 이 소비의 선호도를 갖다가 만약에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필요한 것보다 적은 양만큼만 조사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자기에게 필요한 게도 불구하고 왜 항상 적은 양만 이렇게 제시하냐면 적은 양을 제시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무임 승차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고자 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학원이에요. 에어컨이 없어요. 우리 학 가령 예를 들어서 근데 에어컨을 설치하면은 한 200만 원 필요하대요. 근데 학원의 입장에서는 학원 단독으로 200을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학원에서 한 100만 원을 대고 그죠? 나머지 학생들에게 나머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서 분담을 하는 식으로 이걸 설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10명이 있어요. 이걸 조사해 봤어요. 에어컨이 설치하면은 어떻게 했느냐, 필요하겠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두 명은 에어컨이 없으면 나는 여름을 날 수 없는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으면 난 수업 받을 수 없고 땀이 문장이 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설치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여덟 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에어컨이라는 것을 구경을 못 해본 집안이다 이거죠. 체질적으로 여름에 강하기 때문에 에어컨 없어도 산다 이거예요. 그죠? 에어컨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학원은 난감하잖아요. 원래 1인당 한 10만 원씩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되면 합쳐서 하나 살 수 있는데 아니 필요하다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에어컨 설치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론 어떻게 되냐면 목마른 사람이 물 판다고 두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우리가 1인당 50만 원씩 낼 테니까 어쨌든 설치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설치했어요. 그럼 에어컨 틀을 거 아니에요. 틀었을 때 이 8명이 에어컨 바람을 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틀면 다 그 공기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무임승차자라고요. 그러니까는 에어컨을 우리가 구입할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이 필요 양을 조사하게 되면 항상 적은 양이 조사가 돼요.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면은 항상 무슨 생산,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다 이걸 다 풀어준 거예요.
오를. 원래 시장이 실패라는 게 과대 생산이나 과소 생산에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공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무슨 효과를 유발하겠어요? 예, 외부 효과를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공재가 공급이 됐다고 해서요, 반드시 정의의 효과만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부의 외부 효과도 유발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원자력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원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전에서도 보면은 이렇게만 나왔지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또 이시청 들어갈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요. 공공재의 성격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 공공재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 교재에 64페이지 있죠. 거기 하면은 공공재라고 있어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63페이지 하단에 가면 공공재라고 또 나와 있어요. 63페이지 하단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61페이지로 가보시게 되면 외부효과라고 해놨죠. 예, 거기는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외부효과는 지금 원래 5, 6월달 정도가 되면 지금 우리가 요약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인 논리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게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이론할 때하고 뭐하고 틀리냐면요. 문제 풀 때하고 틀려요. 문제 풀 때하고. 문제 풀면 지금 우리 정책하고 있죠. 예, 경제는 다 까먹고 있어요. 그래갖고 다른 쪽에서 오후 수업할 때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 수업 별도로 하는데 경제편을 넘어가기가 참 힘이 들어요. 경제편을. 그냥 계속 못 들은 채 하거나 틀리거나 뭐 계속 그러고 버티고 있으니까 참 그렇단 얘기죠. 근데 지금 몇 월이에요? 오늘로 딱 150일 남았어요. 150일. 시험까지 150일. 그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의 표정이 편안한 표정이 되더군요. 150일씩이나 있다고? 아직도? 근데 그게 날짜로 했을 때가 그렇죠. 이제 내일이면 6월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6월, 그렇잖아요. 6월달 들어가면. 7, 8, 9, 10 이거잖아요. 어? 금방이라니까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시간 빨리 간다고. 어, 금방 종강한다는 소리 한다니까요. 예?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여기 보면 여유가 있잖아요. 참 큰일한 얘기죠 이거. 자, 여름보다는 제가 시험을 더 많이 치러봤잖아요. 그죠? 예,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 있죠. 예, 그게 이제 나타났을 때 그걸 아니까 웬만하면 한 분이라도 더 합격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끝나면 합격자 모임 이런 거 해요. 합격자 모임 하면 에? 그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 동차 합격한 분들은 당연히 이제 나오는데 1차 합격한 분 있죠? 에. 이분 안 나와요. 일단 자기는 최종 합격이 아니니까 에, 가면 2차도 남아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죠. 안 된 분들 있죠. 아무것도. 그럼 연락 두절이에요. 학원에서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그죠? 우연히 통화가 되면 아직 확인 안 해봤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이렇다고요. 그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안 되면 그죠? 괜히 또 쑥스럽고 뭐 민망하고 그런 거죠. 된 분들이 모였을 때는 된 분들 간에는 뭐 분위기 엄청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매년 학원들이 예, 11월 달 하순 정도 되면 합격자 모임들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요일이 맞으면 뭐 참석을 잠깐 하거나 안 그러면은 뭐 거의 참석을 못 하는데 어쨌든 간에 되는 게 좋잖아요. 되는 게. 예? 얘는 웬만하면 6점 맞을 수 있다고요. 얘는. 어? 얘는 6점 안 맞으면 성격이 이상한 거이고 6점 맞을 수 있다니까 이거. 어? 민법은 지금 뭐 잘 돼가고 있는 거죠. 민법은. 에? 민법은 지금 날아다니는 수준 아닌가요? 이거 저도 참 큰일 났다는 거죠 이거.
밸런스는 조금 맞춰주세요. 밸런스는. 예? 그렇다고 특정한 과목에서 많이 맞아서 일로 꽂아야지 이 전략으로 가면 위험해요. 매년 시험의 기준은 조금씩 틀리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는 한 70점 나왔던 과목이 그 다음에는 60점 대 초반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안 맞잖아요. 여기서 한 몇 개 꺼주려고 그랬는데 꺼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키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본 거예요. 그런 거를. 예전에 한 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개론이 있고 민법이 있으면 민법은 반에서 한 1, 2등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 생각에는 민법에서 조금 맞아서 어디로? 개론을 꺼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 따라 민법이 조금 어렵게 나온 거예요. 까다롭게. 그러니까 꺼줄 게 없었던 거예요. 그 떨어진 거예요. 그죠? 떨어졌는데 부인에게는 차마 떨어졌다고 얘기하기 뭐하니까 1차만 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1차만. 그리고 재수한 거예요. 재수했는데 그 다음에 역시 이맘때쯤 오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2차를 버리고 1차만 집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차만 됐어요. 근데 1차만 됐는데 부인에게 됐다는 말을 못하는 거죠. 왜? 2차를 봤는데 어떻게 1차가 됐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역시 이번에 2차를 봤는데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시험을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차를 합격했어도 축하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2차 와가지고 돼갖고 그래서 한 3년 만에 그 양반이 탈출했어요. 3년 만에. 그죠? 그러니까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조금만 집중을 잘 해주세요. 조금만 집중을. 그죠? 네. 자, 외부 효과의 의의도 출제를 해요.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결과가 어디를 통하지 않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그죠? 시장을 통한다는 얘기는 시장 가격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또 다른 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무슨 효과라고 그런다?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외부 효과.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이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산하든 소비하든 간에 그 가격을 기초로 생산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외부 효과의 문제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시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의의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의 외부 효과라고 있는데 정의 외부 효과는 여러분 시험 볼 때 외부 경제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 이거는 네. 제3자의 경제적 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걸 얘기하고요. 경제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요.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죠. 예,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얘는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사적 비용이 있고 무슨 비용이 있을 때, 사회적 비용이 있을 때 무슨 비용이 커요? 이 비용이 크다고요. 자, 여기 있는 소요 사회적 비용이라는 건요, 사적 비용하고요, 외부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의 외부 효과는 이걸 이렇게 빼준다고요. 마이너스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뭐 얘기했냐면 왜 제주도에 월드컵 축구 경기장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있어서 제주도에도 프로축구팀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프로축구가 열린다고요. 그러면은 제주도민 중에서 이 축구 경기, 축구라고 그러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굳이 무투로 나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얘가 없을 때는 1년에 몇 번씩은 어디를 나가야 돼요? 무투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복, 저기 교통비에다가 숙박비에다 따지면은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텐데. 근데 이 월드컵 축구 경기장 부지를 이게 한 사람이 기부했다고요. 서귀포시에다가. 근데 만약에 이 월드컵 축구 경기장 부지가 만약에 100억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럼 이 사람이 100억을 드림으로써 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무슨 비용을? 교통비용이나 이런 비용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이 경기장이 존재하는 한. 그래서 정예비 효과가 유발되면 무슨 비용을 감소시켜준다는 거예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런 식의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애들은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면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예, 과소 생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부동산 이 시장 쪽에서는요, 이렇게도 얘기해 주죠. 아파트 단지 인근에 뭐가 조성이 되면, 생태 공원이 조성이 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죠.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어요? 네.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네. 이거를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한번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근데 혹시 만약에 모의고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거예요. 정의 예비 효과는 수요 곡선을 상향 이동시키고요. 부의 외부 효과는 공급 곡선을 상향 이동시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요. 아, 수요 곡선, 정의 예비 효과는 수요 곡선을 상향 이동시키면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의 예비 효과에서 공급 곡선을 상향 이동시키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때 알려드린 거는 얘가 방향이 상이죠. 그럼 다 상승이라고요. 에?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에? 그때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했죠. 우측으로 하면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향 이동했다라고 그러죠. 이게 우측 이동한 거고 이거는 수요가 증가한 케이스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공급 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갔죠. 그럼 가면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어디로? 좌상향으로 이동한 거예요. 좌상향이라는 거는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라고요. 자, 경제에서 배웠지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균형할 때도 알려드리고. 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 기본적으로 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의 외효과라고 있죠. 부의 예비 효과는 다른 표현으로요. 외부 비경제 또는 외부 불경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부의 예비 효과는. 요거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부의 예비 효과라고 그러고요. 경제적인 현상을 보시게 되면 부의 예비 효과는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죠. 이거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잘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근래 이렇게도 작년인가요?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박스를 주고 올바른 거를 고르셔 이렇게 준 거예요. 예, 그래놓고 니은 지문이 부의 예비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죠. 이거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부의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겠죠. 네. 그 다음에 지문을 줬을 거 아니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을 빼고는 니은이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냥 몇 번이 답이겠어요. 1번을 답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되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의 효과는 이제 이런 부담을 안게 해준다는 거는요. 얘는 이 비용을 크게 가짐으로써 무슨 생산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과대 생산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시장의 실패가 이제 유발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사적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비용이 있냐면 외부 비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거를 이렇게 플러스 시켜준다고요. 외부 비용이라는 건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세먼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로 인해서 내가 마스크를 사보든 아니면 자녀들에게 마스크를 사줬든 어쨌든 간에 그 비용 지출이 발생하고요.
또는 호흡기 질환 등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거는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생산하는 업체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크게 만들어준다고요. 부의예비효과는. 그래서 부의예비효과라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돼요? 증가시키는. 그죠?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게 그게 부의예비효과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시멘트 공장이 있을 때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을 갖다가 배출하게 되면 이 공장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죠. 네, 규제를 하게 되면은 외부 비용이 내부화가 되면서 얘네들의 시멘트 생산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좌측. 이 좌측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좌상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의 외부효과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규제가 시행이 되면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이 되면서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렇네요. 경제적인 현상은 얘는 님비 현상, 쟤는 핀피 현상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해 드린 거죠. 기억하시나요? 예, 네, 그렇게. 네. 그다음에 이런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 있죠. 네. 해결책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정부가 이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때 특히 부의 외부 효과 문제 있죠. 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지역지구제라고요. 규제를 한다라는 게 결국 토지용 규제를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정책 수단이 뭐다? 지역지구제.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요, 그 재산권 부여라고 돼 있는데, 아, 그 이제 협상을 통해서 그게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인 코즈의 정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 많이 붙는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네, 그랬을 때 만약에 85dB 이상에 대한 소음이 1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시간당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배상을 해줘야 되고 환자가 있으면 알파, 수험생이 있으면 알파 이런 식으로 가산을 할 수 있다라고 가이드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소음을 유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돼 있으면 둘이서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85dB 정도면요. 비행기를 탔을 때 발생하는 엔진 소음 정도의 크기를 얘기를 해요. 이게. 저 정도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 청력도 약해지고요. 미각도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국내선 비행기 타죠? 그러면 거리가 짧으니까 항공사에서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줘요. 근데 마시면 별 맛이 없어요. 밍밍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청력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청력이 약해지면 단맛하고 짠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 정도에 대한 소음이면은 상당한 피해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합병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원인을 제공하는 기업하고요. 피해를 보는 기업이 합병을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탄공장 사장하고 세탁소 주인하고 결혼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뭐 그런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65페이지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라고 있죠. 예, 거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별표. 예. 별표하신 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세요.